광주시교육청이 2024 대학 수능 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시험장 준비를 위한 관리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수능 시험을 위해 수능 26지구 광주관리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는 일반 시험장 39곳, 예비 시험장 1곳이 설치되며 시험실은 모두 682개 교실에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의 시험실 1개가 추가됩니다. 한편 이번 수능 시험에는 광주에서 재학생 11,112명, 졸업생 4,332명 등 모두 16,089명이 시험을 치릅니다.